이렇게 붙어 있는 게또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떼어내야 되는데, 마치 그뭐좀그 떼어내지 못한 것도 또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떼어내 제,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일단 본 많았는데, 것만 해도 한 3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다른 테이블까지 하면 다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조시아님 말씀은 저 본드가 붙은 상태로 도저히 떼낼 수 없기 때문에 본드가 붙은 그런 그냥 두 가지 딱 붙어 있는 그런 투표지가 조시아님이 목회 강도만 세 개라는 이야기죠. 네. 그 전문가님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나도 이제 그런 거를 나는 뭐 엄청 많이 본것 같은데 뭐 숫자는 뭐세 개가 좀 그렇고 이렇게 딱 들다 보면요. 그걸 저기 본드를 떼다가 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왜냐면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종이가 반 저기 그뭐 햇듯이 햇뜨듯이 벗겨지니까 도저히 못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가 볼때 하여튼 엄청 많았어요. 그 조슈아님, 정도로 네. 말씀 계속 하시죠. 정말 엉망이었고요. 나는 처음에 그 사전 그 개봉했을 때 이바리 부분은 아니 이바리 아니라 여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좀 차이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재단한 거는 확실하게 느꼈는데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다 맞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다 그러다가 한 번은 누가 이제 세다가니 내가 손동작을 봤어요. 손동작 이상한 거야. 손동작 이상해가지고 딱 보니까 얘네가 여기를 가리고 있어요. 이 투표지 밑에가 이렇게 쭉 빤스돼야 되는데 한쪽이 한뭐얘 100인데 한 90, 한 7이나 8 정도 되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을 계속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역시 나왔거든요. 그런 거를 나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모든 게다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뭐 눈이 좋거나 뭐이 모든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일만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걸 금방 찾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찾은 게 원인이 뭐냐면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칼이 파였다고. 이렇게 칼이 안된 상태에서 보면 파이면 아니면 파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거기에 딱 그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 그런 부분은 부분들.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게 나오면은, 조슈아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본드로 해내가지고 붙게 되면은, 이제 개표소에 만일 이게 있었으면 QR코드를 한 장은 못 읽는 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거는.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QR코드를 못 읽었는데, 인천 연수원처럼 QR코드를 해보니까 일렬번호가 딱 맞아떨어졌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가짜 투표지, 를 확정을 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일단은 제 기억을 토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를 하고요. 한 다음에, 그러니까 분류기에서 스캔을 한 거죠. 그래서 스캔한 이미지를 다 모아가지고 확인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은 것들이 또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봤으면은, 이게 붙어서 스캔이 됐나 본데, 뒤에 있는 거는 스캔이 안 됐을 수 있거든요. 뭐, 안 됐으리라 봅니다. 그럼. 왜냐면은 붙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뒤에 있는 투표지를 따로 스캔한 그 QR코드를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뭐 이미지로 인식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뒤에 있는 QR코드는 인식이 안된 거기 때문에 뒤에 붙어 있는 이 QR코드를 인식을 시키면은 아마도 황당하게 중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더 문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전투표함을 통과하면서 뭐이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또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걸 가지고 프린트로 다시 그걸 한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를 그냥 갈아버릴 수도 있겠네요. 2차 통과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성이 된 이미지는
아주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철저한 관리라는 것이 복사를 할 경우에 그 해시 파일을 같은 것을 같이 복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은 진본이다. 그걸 이제 확실하게 그걸 체크를 하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수 없게끔 하는 안전장치, 잠금장치 같은 게좀 필요합니다. 근데 선관위는 이것이 마치 원래부터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적발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이제 인쇄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다음 또 계속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이제 이런 건데요.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검은색 줄이어야 되는데 요거는 빨간색 줄이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또 어떤 친구는 그 어떤 분은 이제 나랑 이제 분야가 이제 전혀 다르잖아요. 그저 그분은 엔지니어고 나 같은 거는 인사를 좀 해본 사람이고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인사를 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알수 있었고요. 요 부분을 내가 누페로도 이번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 요 부분은 이 청하고 저 뭐고 황은 있는데 그 부분이 청에 청망점이 없어요. 거기도 막 청잉크를 찍을 수 있는 망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갛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 청적 황 가운데서도 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청 잉크가 네. 부족해가 나타난 것이죠. 잉크는 여기서 잉크는 이렇게 나올 그렇게 찍힐 수가 없고요. 잉크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 전체가 다 이렇게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나오거든 인쇄에서는요. 어떤 인쇄든지 다 똑같아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잉크가 떨어지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네? 되는데, 조슈아님, 이거 이 이야기를 인쇄 전문가님 말씀을 좀. 잠깐만요. 이거를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샘플이 인천 연수월 사례지만 똑같은 현상이 이번에 영등포 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슈아님이 만들어 놓은 인천 연수월의 샘플 투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등포 을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8월 30일에 재검표가 있었던. 한번더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를 이게요. 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투표지를 중국에서 했다 그러면 중국에서 CTP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필름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요. 현상을 하거든요. 현상에서 타임을 더 주면 이 망점 같은 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얘기거리가 안 되고요. 이거는 청망점이 없기 때문에 적하고 황만 정확하게 찍힌 겁니다. 그 부분만큼이 망점이 깨진 것이지 잉크가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렇게 청색 망점이 그냥 실종되고, 네. 그다음 적황만 찍히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선이 네. 쫙 나온다 이야기죠. 그거는 다르게 당연하죠. 이게 그 영등포 부분이 을에서도 제법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를 예, 복기가시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까? 예,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건 보고 내가 눈대로 살짝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예, 여기 또한분 전문가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참부자님이 청이 나오는 망이 막혀 있어서 잉크가 스며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견.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청이 망점이 막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거기 이거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아니, 비지 내가, 아니, 잠깐만. 디지털 인쇄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눈배로 안 봤다면 그런 식으로 그게 막혀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잘라진 부분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게 막힌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을 내가 눈배로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이게 제가 프린터나 인쇄에 공통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그 디지털 그
인쇄기 같은 경우도 디지털이 그 인쇄기입니다. 디지털 인쇄기. 그러니까 일부는 프린터기하고 비슷한 회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그그 저기 그뭐 컴퓨터라고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쏴줍니다. QR코드가 포함된 투표지 이미지를 쏴주는데 그게 프린터로 들어간 다음에 아그 프린터가 아니죠. 인쇄기에 디지털 인쇄기에 그 프로그램을 그 해당하는 그뭐좀 일종의 또 이제 작은 컴퓨터라고 볼수 있는데 그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CMYK 각각 색깔로 데이터를 또한번또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는 항상 약간의 오염이 있습니다. 오염.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다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 같은 것은 오류 정정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나면 이 오류가 난 것을 다시 보정을 해주는 그런 회로들이 다 있는데요. 이게 저가의 기계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이게 그 이제 뭐 몇천만 분의 1 이런 것까지 오차를 딱 줄여야 되는 그런 고성능의 컴퓨터나 서버나 이런 장비에는 그런 것들이 장치가 있는데 인쇄에서는 오류가 난다고 해도 뭐점 하나 난다든지 줄 하나 난다든지 이런 그 오류이기 때문에 에러 보정 장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빠르게 들어가다가 오염이 생기면은 딱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한줄 아니면 한 받침 하나 이렇게 됩니다. 받침 하나 이렇게 됩니다. 받침 하나, 기역자 하나 아니면은 통합당이면 통합당의 디귿 하나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날수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그러니까 오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망점이 우리는 인쇄하는 사람들은 깨졌다고 그러거든요. 날라갔다고 깨졌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맞고요. 이거는 잉크가 떨어져서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는 이렇게 그건 뭐 그분의 주장이긴 한데 그거는 여기서 만약에 잉크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저기 전체에서 요 부분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영등포 을에서 나왔던 이렇게 한 줄로 붉은색이 쭉 나왔던 것은 과거에 문제가 구주화 변호사가 공개했던 그런 민경욱 할때 욱자 경자의 밑에 이영자가 붉은색이 몇십 장, 내 기억으로는 한 20장이 한 함께 20장 나왔던데. 정도. 예, 그거하고 똑같은 근데 현상이네요. 망점이 깨진 거네요. 청의 망점이. 그러니까 요것도 내가 그 당시에 막 눈대로 정확하게 본 거거든요. 예. 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절대로 프린터로 나올 수 없고 이것은 전부가 다 인쇄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가능합니다. 예. 네,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저기 제가 지금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위에 보면은 민경욱 할때 경자 이응만 지금 빨간색으로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은색인데 빨간색으로 그냥 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쇄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망점이 깨졌다는 건데 사실 망점이 깨졌다는 게뭐 블랭킷이나 어떤 잉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아니에요. 때 데이터의 문제라서 데이터에서 깨진 예. 겁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가 깨진 거니까 이걸 약간 좀 착각하신 뭐 망점이 깨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망점이 뭐 어떤 부분이 깨졌다고 얘기하시는데 데이터가 데이터가 어디에서냐면 인쇄기의 그 메인 컨트롤러까지는 잘간 겁니다. 컨트롤러에서 그 블랭킷으로 갈때 일부의 아주 약간의 데이터가 오류가 조금씩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프린트가 만약에 오류가 났다면 이렇게 나야 됩니다. 프린터의 노즐 부분이 오류가 났다고 하면은 보십시오. 민경욱의 밑에 이응자가 오류가 났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줄은 다 이렇게 빨갛게 나옵니다. 가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노즐이 그 앱손 프린터에서 이런 오류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줄만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도 또 줄에서 또 나옵니다. 물론 그 밑에 줄에서도 똑같이 밑에는 이정미인데요. 이정미의 받침 부분에 나타날 가능성은 없고 또 다른 부분, 뭐 예를 들면 이정미의 약간 좀, 약간 그 바닥에 받침 부분이 아니라 뭐 자음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빨간 줄이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잉크젯 프린터 쓰시는 분들은 다알 겁니다. 잉크가 점점 떨어져 갈때
이게 색깔이 약간 이제 연하게 나오면서 어떤 특정 색깔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간격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나와야 이것이 바로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 노즐 막힘 혹은 잉크에 부족한 현상 이런 거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망점이 깨졌다는 게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 그 거기가 막혀가지고 막혔든지 깨졌든지 그 부분이 거기서 망점 점을 찍어줄 수 있는 잉크를 찍어줄 수 있는 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정확한 겁니다. 예. 뭐 다른 어쨌든 게 별로 지금 설명할 여러분들은, 게 없어요. 예, 영등포 을에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 그러니까 한줄 전체가 붉은색이 나왔던 부분을 과거에 인천 연수월 그런 투표지 샘플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은, 영등포 을에서 대규모로 관외 사전투표지에서, 소위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발생한 위조 투표지들이죠. 그 부분의 설명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으로 예, 넘어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거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직접 본건 아닙니다만 인천 연수구 을에서 구주화 변호사라는 분이 이렇게 받침 하나만 빨간색으로 나온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몇십 장 나오는 걸 몇십 장 나온 확인했다고 거예요.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관내 사전 투표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관외 사전 투표가 됩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투표용지인데 어떻게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다른 그 개표 현장이 지금 그 재검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천 연수구에서 나온 그 증거들만으로도 완벽하게 다 부정선거인 증거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근데 같습니다. 조슈아님, 관내 사전투표도 문제가 되죠. 이렇게 민경욱에서 경에 동그라미가 나왔으면은 그 사실이 반드시 투표록에 그 소위 비구격 투표지로 기록이 됐어야 되고, 저렇게 나왔으면 분명히 아마 폐기 처분을 하고 기록을 남긴 다음에 재교부를 했을 거거든요. 사전투표용지를. 네, 제가 좀 말실수를 한것 같은데 관내 사전에서 이런 증상이 나왔다면은 100% 부정선거고요. 관외 사전투표에서 나왔다면은 200% 정도는 부정선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